어쨌든 참그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이라든지 예. 중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문헌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요번에 바딜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편찬하면서, 일반부까지는, 그러니까 제2세까지는 서불본으로,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일자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예, 소책자를, 예, 이 책인데, 이게 아주 젊었을 때 썼죠. 그렇죠. 나이 29세. 29세 때 이게 일종의 한성 감옥에서 그랬죠. 그렇죠. 한성 감옥에서 감방 생활할 때 이걸 썼는데, 예. 이게 참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자. 예. 예, 이게 이제 비배품이라서, 시중에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출판법에 따라서 무한정 같이 이렇게 선물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비매품인데, 저희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 방문하면은, 이승만 학당의 홈페이지는 예, 하면은 토요강좌, 이승만과 대한민국이라는 토요강좌에 이 교재로 올라가 예, 있습니다. 나왔으니까 이승만 학당 한번 좀 이제 말 소개하시죠. 예, 예, 좀 그거 하고 그다음 돌아가면 되니까. 끝날 때 예, 하겠습니다. 끝날 때 예. 예. 이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187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65년에 돌아가신 우리의 건국 대통령인데, 1899년에 나이 24세 때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그 고종 폐위 업무라는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후 5년 7개월 동안, 1904년 8월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동료 양반 신분의 죄수들입니다. 앞줄 한 중앙에 계신 분이 유성준 씨인데, 잘 알려진 유길준 씨의 동생입니다. 아하.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이상재 선생님. 예. 이분이 유길준 씨입니까? 유길준 씨의 동생 동생이고, 유성준. 이분이 이상재 선생님. 이상재 선생님이고. 나머지 분도 다 이름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승만. 여기 이제 예. 국사범이니까 가슴에다가 사설을 차고 있는, 이제 이런. 이분이 감옥 생활 5년 7개월을 하면서 이분을 아끼는 미국인 선교사나 외교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감옥 안에서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독서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완성된 형태의 자유주의 이념의 소지자가 되었다. 나름의 잘 정리된, 평생을 뻗친, 이분이 1904년에 2월 달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쟁이 끝이 나면 어느 한쪽에 이제 대한제국이 먹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양 위에 배가 돛대도 삿대도 부러지고 선장도 없고 풍랑 침몰 직전에 있는 배인데, 한때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이 민족이 어째서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느냐. 나라가 망하는데도 아무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고종이라는 임금은 무당을 불러서 점을 쳐니까 러시아가 이긴다 하니까 안심을 하고, 대궐의 기둥 밑에다가 새로 만든 소철을 묻어서, 무당의 지시에 따라서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을 하고 하는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나라가 망하는데 왕부터 갑옷을 입고 결사항전 태세를 갖춰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발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하나의 책을 시작하게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요. 오늘날 우리 참 한때 위대했던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독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이제 그 독립은 곧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그럼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그 대답하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독립은 자유인데 자유란 것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먹고 사는 게 독립이고 자유고 남의 속박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인간 본성된 수준의 자유고 자유의 정치 경제학은 통상이다. 자유인은 통상인이다. 그래서 통상의 범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지식이 풍부해지고 남의 옛것과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할 수 있으니 내 물건이 풍족해지고 내 물건이 정교해지고 대단하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간다. 그래서 자유는 독립, 자유는 오늘날 북한처럼 국경을 닫아놓고 우리끼리 산다. 우리 민족끼리 이게 아니라 세계에 열려서 통상하는 게 자유다. 이게 이 자유의 뜻을 모르고 우리끼리 독립한다 하면서 문호를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망하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하면서 그래서 자유 독립과 자유는 곧 통상이요 과학과 학문이요 또 경쟁입니다. 경쟁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설명을 해요. 경쟁은 내 마음 속에 아름다운 것을 실어 펴는 과정입니다. 이 경쟁이 없으면은 세상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읽어야 되겠네. 그렇죠. 청와대 사람이 참. 이거부터 이 책을부터 읽어야 됩니다. 몇십 년 전에 정도도 못 미치는 거네. 그래서 그런데 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안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존 로크 이야기, 아담 스미스 이야기, 칸트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이 이 위대한 계몽주의자들의 책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나 외교관들이 넣어준 세계 역사, 종교, 철학에 관한 책들 속에 이러한 그저 정신들이 녹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그걸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는 곧 통상이다 하는 걸 존 로크 사상에 나오는 겁니다. 또 통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생산은 풍족해지고 모든 사람은 부유해진다. 아담 스미스 이야기. 그리고 자유와 통상이 되면은 세계가 드디어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구의 평화의 길로 들어선다. 칸트 이야기. 이 세 정신을 모아놓은 게 미국 정신이에요. 그래서 장차 미국이 세계를 리더한다. 장차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을진데 미국을 중심으로서 세계는 하나로 되어갈 것이다. 그래서 자유와 통상과 영구 평화의 세계의 큰 조류 속에서 이 세밀해가는 조선민족이 살아날 길이 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큰 그 흐름에 조선민족이 동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승만의 기본 철학이에요. 이 독립선언문이네. 예, 그걸 갖고 사람들은 외교 독립이라 흔히 친미주의자다, 외교 독립이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세계의 큰 일의 흐름을 우리 한반도까지 이끌도록, 상종하도록 이끌고, 그렇게 해서 일본 제국주의 자체를 해체시키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방어를 하고, 또 군사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또 경제건설하고 했던 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근본적인 장애가 되지 못한다. 조만간 해제될 것이다.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한국인들이 이 자유와 통상과 영구평화의 물길 속에 굳건히 선언한 그런 방향으로 통일도 곧 이루어진다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한 분인데 지난 100년, 이 책이 이제 1911년에 미국에서 출간이 됐는데 1904년에 감옥에서 써요. 지금까지 이 책을 정독을 하고 이 책에 나오는 존 로크적 사고, 아담 스미스적 사고, 이마누엘 칸트적 사고를 발췌하고 그 세계사적 지평을 이렇게 이렇게 확정을 하고 또 이분은 또 전통 유학자 출신입니다. 그 동양의 또 전통 유학적인 어떤 사상도 갖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그 전통 유학적인 어떤 요소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분은 정치가 이기 이전에 사상가이고 종교가입니다. 종교가이고. 그래서 민족의 소생을 큰 방향을 제시를 했고, 그 방향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제 성립을 했는데, 그 나라 국민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뒤늦게 2008년에 처음 읽었습니다. 읽었을 때는 그냥 계몽서구나. 근데 제가 뭐 대학 교수가 뭐 계몽서의 영향을 받을 바는 아니기 때문에 100년 전에 뭐 좋은 이야기 썼구나.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 깊이가 있고 동서양 참 그래도 고마운 거는 이분이 배제학당을 나와서 그렇게 언더우드라든지 예. 또 밀스라든지 예. 뭐 이런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그 예. 잡지를 넣어주고 예. 성경을 넣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참 한 젊은이를 개화시켜서 그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미국과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런 생각 가끔 들죠. 미국의 미국이 양성한 한국의 젊은 정치가였다. 네. 이번에 프린스턴 대학 그 서석이 총장까지 영임하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윌슨 아닙니까? 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 사람은 장차 한국 민족을 이끌 위대한 중요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나 그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예. 어떻든 간에 참 그 건국 이후에도 그 미국 대사들이 자국 이익을 항상 위해야 되지만 항상 그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면은 그 유창한 영어, 해박한 역사 지식 예. 이런 부분에 항상 설득을 당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익도 챙기지만 어쨌든 이 영감님을 도와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양반 앞에 가면 그냥 서성하고 제자처럼 이렇게 대사가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 민족주의가 나타나기 전 세대입니다. 이분한테는 민족주의를 잘 이분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 이분을 이제 이렇게 역사의 땅에 묻고 지금까지 파묻어 놓고 온 거는 한국의 민족주의죠. 그래서 뭐 단순한 친민주의자다, 시세 밝은 외교 노선이었다, 뭐 외교 노선을 갖고 뭐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느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갖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또는 7일, 심지어 7일파였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래서 이런 그, 저, 편견, 매도, 그걸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우리 한국의 이 종족주의적 정신 세계라면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의 우리가 있는다면은, 이 나라도 저는 그렇게 돼갈 거라고 봅니다. 소멸해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근대 국민국가, 세계의 자유와 통상과 연규평화의 물결 속에서 제 역할을 하는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이 근대 국가를 성립하고 발전시킬 정신문화의 역량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 없으면은 해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정신 역량이라는 것이 참 예. 중요함. 그렇습니다.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배가 고프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예. 그다음 도약할 수 있냐는 문제는 예. 어떤 정신적인 그런 역량이 고양이 되지 않거나 그러면 상당히 그게 안 돼 있고 이른바 한국의 그 건국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그런 정신적 훈련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거의 해체된 상태. 그래서 미통당을 중심으로 한 저와 같은 상태가 그렇게 조성이 됐고 반면에 이, 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저, 세력들은 강력한 종족주의적. 이념적 훈련을 받은 거죠. 훈련을 받았고요. 옳지 않지만. 예. 그러니까, 막상 전쟁을 하면은 칼을 잘 휘두른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옳은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이 되었다. 참, 그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그,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란 부분이 대단히 이런 그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나 네. 자유주의적인 어떤 토대 위에서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그 뒤에 이제 미국 가서 브리스톨의 학위 논문을 쓴 것, 그 다음에 한국 교회 피폭이라는 책을 쓴 것, 그리고 1940년에 저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쓴 것, 크게 말하면 이 네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이 20세기 전반을 사는 사람으로도 지금으로도 가치가 있는 네 권의 책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하고 철학하고 멀어 가고. 바통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승만은 정치가 이전에 하나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만 학당 조금 이렇게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가 매도해서 매장하고 있는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 이념과 업적을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국민적 교양으로 보급하기 목적으로 지금부터, 4년 전에, 이승만 학당을,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 전부터는 이제 남산 밑에 그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놀던 그 동네에서 멀지 않는 그 명동 숭의여자대학교 그 앞에서 이제 학당을 차리고 있고 매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의는 어떤 게? 그 이승만과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의 생애사를 12강의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저 이승만 학당은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무슨 정치 조직이 아니고요. 순수히 그 목적 하나만으로 일이관제하는 하나의 그 저 일종의 학술기관, 교육기관. 그럼 네이버 같은 데서 그냥 이승만 학당 누르면 되나요? 예, 예. 그러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네.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각종 강의, 이런 것을 다 탑재를 해놨고, 또 각종 이승만에 관한 각종 자료를 다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주시고,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또 토요일마다 하나의 강의에 이건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오프라인 강의니까. 예.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예. 그 지금까지 10기. 지금 제 11기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집하는 그 강좌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예.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좀 다음에 시간 내셔서 선생님 그동안 해오셨던 그 조선 중기 후기 예, 예. 실정 사학들에 대한 거, 그다음 또 한국의 근대사 예.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그 몸이나 이런 부분이 다 조건이 좋으시면은 예, 예. 나오셔서 하나씩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개화되거나 개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요새 건강이 좀 문제가 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예. 그 제가 평생 연구한 한국 경제사 예. 좀 확장을 하면 한국 문명사가 되겠는데 예. 예.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또 한 번 이렇게 와서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